무려 20여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인류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보다 훨씬 전, 즉 수천만 년 전부터 수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인간과 동물의 재미있는 진화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우리도 오랜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진화해 온 동물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연구를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 인간의 모습이 다 보여요. 동물 행동학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장술이 뛰어난 곤충 중에 진짜 나뭇잎처럼 보이는 배짱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배짱이 한 마리를 놓고 이 배짱이에서 어떻게 썩은 나뭇잎처럼 생긴 배짱이가 진화할 수 있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먼저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양, 크기, 색깔이 똑같은 달팽이 집단에서는 아무리 서로 짝짓기를 하여 자손을 낳아도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를 닮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부모의 형질들이 유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반드시 유전적 변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지요. 진화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늘 진화하는 거거든요. 암수가 만나서 서로의 유전자를 반씩 내놓고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반씩 내놔갖고 섞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다른 조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섞기 때문에, 그래서 성이, 섹스가 변이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겨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